여러분, 제가 지금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켰냐면요, 제 옷 좀 보세요. 너무 귀엽죠? 제가 잠옷을 시켜봤어요. 이 잠옷은 이런 지퍼백 안에 넣어서 주시고요. 저는 스퀘어 핑크 그레이 원피스, 이 제품이랑 하모니 옐로우 원피스 엑스라지 제품, 이거는 프리사이즈고요. 이거는 엑스라지 제품이에요. 근데 저는 이거 왔을 때 에이 설마 맞겠어 했는데 프리사이즈니까 너무 잘 맞고요. 너무 편하고요. 팔뚝도 되게 잘 맞고 이 품이나 이런 것도 되게 낭낭하고 그리고 너무 활동하는 것도 편해요. 이런 약간 잘 늘어나는 면 소재고요. 한번 빨아서 입어야겠지만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기 위해서 한번 입어봤고,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. 아 근데 그리고 이거 잠옷 하나당 이렇게 막 이런 끈, 그 머리끈이나 핀 같은 걸 주네요. 근데 이런 건 내가 또 해줘야 이쁘지. 어때요? 이쁜가요? 아닌 것 같다고요? 난 이쁜데? 아 근데 잘 안 보이잖아. 어떻게 해야 잘 보이는 거야? 이런 데다 하는 거야? 짠. 어쨌든 이 제품 입어보고 올게요. 돌아왔습니다. 요거는 약간 엑스라지인데도 좀 낭낭한 느낌은 아니고 잘 맞는 느낌이거든요? 잘 맞는 느낌인데 이렇게 카라도 있고 원피스니까 또 이렇게 근데 약간 비치네. 제가 검은 색깔 저기를 입었거든요? 좀 비치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약간 비치네. 어, 약간 비치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조금 더 라인이나 이런 거는 이쁘고 저건 좀 낭낭한 핑크색 옷은? 이거는 이런 느낌이에요. 핑크 그레이. 옐로우 퍼플 색깔도 있었는데 핑크 그레이가 이쁠 것 같아가지고 걸로 시켰습니다. 짠. 근데 요거는 프리사이즈인데도 저 같은 사이즈들도 되게 잘 맞는데 저보다 조금 체격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좀 입기 힘들 것 같아요. 어쨌든 둘 다 마음에 들고 특히 저는 요 핑크 그레이가 더 훨씬 마음에 듭니다. 얘는 약간 잠옷 같은데 잠옷이 아닌 느낌? 어쨌든 잠옷으로 입어야 될 것 같긴 해요. 비치는 것도 비치는 거고 이 팔이나 이 소매 부분이나 아랫단에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. 아무튼 얘는 저는 진짜 얘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. 이 색상은 노란색이 이뻐가지고 시켰는데 입었을 때 막상 입었을 때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노란색이 디자인이 좀 더 이뻐 보였는데 입었을 때 진짜 편한 건 요거여서 요거를 좀 더 자주 입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제 영상에 이상한 잠옷 입고 안 나오고 좀 이쁜 잠옷을 좀 입고 나오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가격도 착해요. 천 원이래. 보통 이런 가격, 특히 좀 체격 있으신 분들의 그 잠옷 가격은 조금 나가잖아요. 뭐 2-3만 원 이렇게 좋게 줘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10,000원 초중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이 노란색의 가격은 뭐냐면 얼마냐면 요 핑크 그레이는 10,500원 그리고 이 긴팔 노란색 요 카라 원피스는 15,900원에 구매를 했고요. 결제를 제가 어제 했나? 하루 만에 왔어요. 얘 진짜 빨리 왔어요. 다른 제품들도 시킨 게 하나 더 있거든요. 니트 제품 하나 시켰는데 니트는 아직도 안 왔는데 얘는 빨리 왔네요. 에이블리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서 구매하면 이런 것도 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잠옷들이 생각보다 되게 귀엽더라고요. 근데 또 가격도 착하다 보니까. 근데 한국 국내산 원단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고 이 뒤에 상표도 중국 그게 적혀있어요. 약간 알리나 약간 뭐 그런 데서 볼 법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배송 자체도 빠르고 가격도 착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. 여기에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이렇게 수면 느낌으로 있는 것들도 있고 저는 이거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.
이런 식으로. 저는 이 바지 있는 제품 있잖아요. 이것도 이뻤는데 제가 이걸 왜 안 샀냐. 상의는 맞을 것 같은데 하의가 그 엉덩이 부분 이런 데가 안 맞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실패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너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. 다른 제품들 막 수면 양말 같은 재질 있잖아요. 그 극세사 원단으로 된 옷들도 꽤 많았는데 저는 집은 워낙 겨울이든 가을이든 따뜻하게 해놓잖아요. 고양이들 때문이라도 저는 너무 춥게는 안 해놓거든요. 여름 빼고. 그래서 일단 집 자체가 따뜻한데 저런 수면 그 극세사 원단 입으면 더 더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. 26,000원 정도 나왔습니다. 여름한 것들도 팔고. 이런 것도 있네. 이런 옷도 있네요. 근데 이게 대박인 것 같아. 이거는 15,000원이야. 비슷한데 15,000원. 제품들은 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긴 잠옷만 파는 것 같아요. 로브나 원피스형 잠옷, 세트형 잠옷, 잠옷만 파는 곳이고요.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어쨌든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. 그래도 새 옷이니까 새 옷 냄새는 좀 나는데 새 옷 냄새가 막 그렇게 공장 냄새 그 특유의 그 안 좋은 냄새 그게 막 많이 나진 않고 그냥 새 옷 시켰을 때 나는 냄새가 살짝 나는 정도?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막 뻗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좀 팔이 좀 짧네.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오는데 약간 팔은 좀 짧아. 얘는 좀 팔이 좀 짧은 편인 것 같아. 제가 이 어깨나 이런 데서 잡아먹는 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얘는 근데 낭낭하고 되게 편하고 기분 좋은 느낌? 너무 저는 그랬어요. 이게 조금 더 비싸니까 얘가 조금 더 얘보다 낫겠지 했는데 얘가 훨씬 15,000원밖에 안 줬는데도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얘가 진짜 마음에 들어. 이렇게 잠옷 언박싱을 짧게 끝내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막 빅사이즈이시라고 해가지고 사이즈 막 1X라지 2X라지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구매하면 3-4만원 돈 훨씬 나오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도 3만원이 안 나왔다는 거. 2만원 중반에서 후반? 29,000원도 아니야. 26,000 얼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참고해서 나도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잠옷들 한번 구매해서 입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썸네일? 이렇게 찍어든? 아니 이렇게 찍어든? 어쨌든 오늘 잠옷 쇼핑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